안녕하세요. 추운 겨울 다들 잘 지내시죠? 이번 영상에서는 오트밀 리조또 세 가지 레시피를 소개해 볼게요. 조리 과정도 간편하고 다양한 맛으로 질리지 않은 식단이에요. 사골 국물 1/2 팩, 오트밀 한 봉지 넣고 팽이버섯 잘게 썰어줍니다. 두부 으깨어주고 재료들 함께 넣고 끓여주세요. 후추추 고소한 피자치즈 열기로 녹여주세요. 들깨 스틱 한 봉지, 들기름 한 봉지, 감칠맛을 올려줍니다. 오트밀 한 봉지, 양파 가위로 찹찹찹 썰어주세요. 두유 1/2 팩 부어주고 시판용 로제 소스 2스푼, 옥수수 1티스푼, 참치 3티스푼, 전자레인지에 3분, 피자치즈 솔솔 뿌리고 3분 더, 파슬리 뿌려 마무리. 감자는 빨리 익기 위해 얇게 썰어줄게요. 깻잎도 반 갈라 돌돌 말아주고 얇게 썰어주세요. 물 한 컵 넣어주고 감자 투하. 찜닭맛 닭가슴살 한 팩. 다진 마늘 1/2 티스푼. 간장, 굴소스 각각 3분의 1스푼, 매운 음식 좋아한다면 베트남 고추도 넣어주세요. 오트밀 한 봉지, 포만감을 올려줄 양배추 추가, 썰어둔 깻잎 올려 마무리.